2층 집을 이렇게 강철을 막 접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실험을 하면서 이게 광고 감독 집이라 또 이렇게 되게 메타를 많이 써서 했는데 이런 제스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예전에 프랑스에 그 낭시에 저도 그냥 지나가는 가봤는데 낭시 지방에 가보면 이렇게 낭시에 이렇게 메탈 컬처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낭시에 있는 프랑스 학교를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낭시에 이제 뭐 2차 대전 후에 많이 보급형 뭐 이런 식의 어떤 건축을 많이 보고 그 선생들한테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저도 좀 놀랬는 게 그 일산에 이런 뭐 저희 중년의 꿈 중년 이후의 꿈인데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가지고 아래 상가 주고 뭐 여기 2, 3층 저기 투룸하고 4층에 이제 본인이 사는 땅한뭐 일산으로 치면은 뭐 평당 한천 정도 치는 거면 땅한뭐한 6억 5천 뭐 7억에 건물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15억 이내에서 짓고 임대료 받고 하면서 뭐 200, 200, 한400 받아서 한600 정도 이렇게 800 정도 생활하는 딱 그런 정도의 꿈을 가져야 되는 동네인데 이분의 그 건축주의 드림은 공간지 표지에 나오는 거였어요. 공간지 혹시 아세요? 공간 잡지 이렇게 네모난 거 있는데 이분의 꿈은 그냥 공간지 표지에 자기 집이 나오는 거 되게 소박하지만 좀 터무니없는 꿈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표지에는 안 나오고 뒤표지에 나왔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안에 가보면 이렇게 커피숍을 만들고 이 위에 여기에다 자기 그 부인이라고 사는 그냥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장실하고 부엌 해가지고 여기 살고 이 아래가 텅 비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어서 이렇게 루버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요거랑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좀 대박을 쳤어요. 그래가지고 파주 출판단지에 근무하시는 뭐 분들이 많이 여기 가서 점심에 커피 이분이 또 여기서 커피를 직접 내려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자기 집이 나오는 데인데 참저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참 용기 있으시다. 월800 고정적인 수입을 포기하시고 그냥 커피와 공간지 표지로 남고 싶었었는데 잘 정엽이라는 건축가가 잘 만들었죠. 그래서 뭔가 이런 표면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좀 다른 어프로치를 조금 해주는 뭔가 한 새로운 상품을 항상 기대하듯이 저희가 건축가들이 기본적으로 쿨하고 싶은 데가 다 껍데기예요. 그러니까 뭔가 껍데기에 있어서는 나는 좀 달라지고 싶다.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에서 보면 문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뭔가 이 껍데기가 쿨하지 않으면 저희도 눈이 잘안 가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렇게 표면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유형은 조금 뭐 이것도 되게 좀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 유형이라는 게 여기 뭐유 교수님들 계속 제가 막 말을 못 하겠는데 그 동물의 어떤 뭐 종속과문 광문계 이렇게 그 결국은 이런 백과사전적인 체계 어떤 이런 것들이 동물이나 식물 이런 체계들이 다 17세기 이제 계몽주의 시대 때다 인라이트먼트 계몽 때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포유류 뭐 어류 이런 걸 나누고 이렇게 유형화를 한 작업이 결국은 건축에도 영향을 줬어요. 건축에서도 보면 이거 뭐 신전유형, 뭐 동그란 평면유형, 네모난 평면유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과사전적으로 인사이클로피디하게 분류하는 게 결국은 이제 건물에서도 어떤 유형을 만들어내가는 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하는 유형은 뭔가 좀그 공유나 어떤 뭐 건축가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기억도 생각하고 기존 유형을 따르면서 또 창출하는 이렇게 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일조를 좀 하고 좀 죽을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메이커로서 그래서 뭐
이탈리아 건축에서 많은 유형 스터디를 했어요. 이런 알드로시라는 건축가들도. 이것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기둥이 막 되게 세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은 좀 약간 뭔가 서양에 있는 그 회랑들 있잖아요. 회랑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대화하고 싶었던 거예요. 현대화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이것도 뭐 열주랑을 좀 한번 현대적으로 바꿔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고 이건 이제 뭐 그 알드로시에 대한 얘기인데요. 저는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건물 하나인데 요거를 좀 보면서 요거를 보면서 아 기존 유형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건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뉴포트에 있는 그냥 병원 건물이에요. 옆에 있는 이제 병원 건물들 보면 이제 클리닉들 1층짜리 다 건물들인데 클리닉들이 한 8개 10개 이렇게 중정형으로 다 모여 있는 거 중정 가운데 그 마당이 있고 다 이렇게 붙어 있는 형국인데 이 사람만 설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보니까 이제 이게 초록색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다 땅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중정형으로 중정형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그 민가도 보면 이렇게 서울의 북촌 이런 데 다 중정이에요.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중정이에요. 바르셀로나도 그 가우디의 까사미아, 까사밀라 가보면 다 중정이에요. 그게 중정이라는 데는 결국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기 땅을 최대한 많이 찾아먹으려고 가운데 마당을 두는 형식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라 그런지 과감히 이렇게 비웠더라고요. 과감히 비워서 저는 이걸 또 뭐 어반 파사드 포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건물을 지나다닐 수 있게 그래서 그 앞에 이 앞부분이 지금 이 앞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8개에다가 여기 위에 2개 있어 10개의 클리닉이 뭔가 각각의 어떤 불규칙적 이게 화살표가 다 입구거든요. 입구도 다 다르면서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처음부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사이즈인데 여기서 네가 건물과 길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렇게 대로를 쭉 만들고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위계적으로 만들 거냐 왜냐면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이제 뭐 조금 그런 그리스 로마의 어떤 격자들 거기서는 조금 로마의 어떤 뭐 군대 주둔 방식들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이렇게 열 이렇게 맞아 있는 게 대부분 다 표준화에 의한 거죠. 그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지한 서한 가보면은 심볼릭하게 동서남북 하면서 주작대로 이런 식으로 심볼릭하게 격자를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격자를 아예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대로를 이렇게 지글재글 만들겠다. 대로를 아예 삐뚤삐뚤하게 만들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. 자기가 이 작은 건물을 설계하면서 그래서 뭐 그런 공적인 그냥 지나다니는 길하고 좀 사적인 조금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그 정원 펜스를 또 치고 그 각각의 클리닉의 정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뭐 조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세운상가 서울에 와보시면 혹시 서울에 오셔가지고 요즘 세운상가 근처에 땅 사셔도 돼요. 이게 왜냐면 주변에 지금 다 예전에 것들을 많이 부셔놨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아파트 지려고 다 클리어링도 해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세운상가 자체도 하나의 그 유닛들이 안에 이제 중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의 어떤 집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저번에 저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강북에 사는 어떤 또 맛이 있거든요. 강북에서 비 오는 날 궁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맛이 있는데 세운상가도 이렇게 이 브릿지를 다시 다 복원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런 그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옆에다 쭉 놔 가지고 옛날 거하고 지금 놓은 거 거칠지만 이렇게 좀 종묘에서 쭉 남산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거든요.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옥상도 가서 종묘도 좀
내려다보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거친